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애널리스트 보트입니다. 자, 오늘은 석유화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동경 구위원 모시고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대한유한대. 최근에 유가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네.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인데요. 네, 네, 네. 1, 2분기 이 회사의 그 실적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래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납사 크래커를 보유하고 있는 업스트림 회사랑 다운스트림 회사이기 때문에 납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실적이 연동됩니다. 근데 최근에 1분기에는 납사 투입가가 상당히 높게 투입됐기 때문에 수주주의 우호적인 환율 효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은 작년 4분기와 마찬가지로 좀 부진한 실적을 좀 기록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제가 추정하는 영업이익은 152억 정도 뭐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는 3월부터 유가 급락하면서 동시에 납사가도 급격히 하락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원가 개선 효과가 2분기에는 좀 크게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주의 우호적인 환율 효과 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역내외 경쟁사들의 셧다운 물량들이 좀 크기 때문에 동사는 2분기에도 플랜트 가동률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은 356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1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납사 수준에서는 대한유화 2분기 실적 상당히 좋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그 작년에 한번 브리핑해 주실 때, 네네. 그 이 설비 보수가 다 끝나서, 네네.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주가는 그렇게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유가가 좀 급락했고, 제품가도 있고, 코로나 이슈 때문에 수요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레버리지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에 납사 가격 보시고, 제품 스프레드 좀 보시면은, 확실히 2분기에는 실적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3월 30일, 31일 납사가 톤당 199불 정도예요. 근데 작년 동사의 납사 투입가가 연평균 기준으로 톤당 513불 정도 됐거든요. 근데 뭐 크래커 가동률 95% 정도를 고려하면은 동사가 납사 연간 구매량이 전 25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원재료 가격이 200불 이상 빠졌으니까 예, 제품가가 좀 빠지더라도 원가가 더 빠질 그렇겠네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긍정적으로 다가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어제부터 좀 긍정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화학이나 정유 업체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네. 이것들이 이제 시도되는데 뭐 이 회사는 어때요? 그래서 뭐 LG화 같은 경우 배터리,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 태양광 이렇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신규 사업은 투자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동사는 아주 큰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효과를 좀 바라지는 않지만 SM 플랜트 신설에 이어서 가스 쪽을 좀 확실히 좀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작년 3분기 기준으로 3.6만 톤의 탄산가스, 액체 탄산가스 플랜트를 가동을 했고요. 판매를 시작을 했고 요게 뭐 산업용이라든지 그 액체 탄산 음료에 들어가는 식음료용에 들어가는 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2, 3분기에는 수요량 개선 때문에 상당히 마진이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가스 부분 매출이 요것 때문에 한 10에서 15%는 증가할 거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한 470억 정도 투자해서 산업용 가스 캐파를 20만 톤에서 61만 톤까지 올해 하반기 늘리기 때문에 범용 쪽보다는 이제 스페셜 쪽 가스 쪽을 캐파를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늘린다라고 좀 보시고 있어서 차근차근하게 그래도 동사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용 가스라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조선용 뭐 용접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좀 들어가고요. 일부는 뭐 반도체 쪽에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유화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롯데케미칼인데 3월 초에 대산 크래커 사고 네. 지금은 어떻게 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이슈 진행되는 상황에서 폭발 사고까지 좀 발생해서 상당히 좀 우려 섞인 시각들이 많았었는데 우선은 3월 말 기준으로 뭐 정부 측에서 조사는 일정 부분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과태료는 일부 나간 것 같고 다만 그 플랜터가 셧다운이 된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 설비를 다시 이제 그 가동시키려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효과는 실적 감소 효과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지만 근데 동사는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아, 네. 보험 차익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가동 못한 시기에는 우선 간접 손실은 올해 1분기 말에 영업외 아니면 영업 외단으로 좀 반영될 것 같고요. 그 플랜트 손실되는 것들은 좀 조사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요거는 좀 순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랜트 좀 사고 있었지만 보험 관련된 손익이 영업외 쪽으로는 좀 붙을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 섞인 시각은 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스트림은 아직까지는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으로 유도체를 넘기는데 그 모노머는 외부에서 구입해서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다운스트림 가동률들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실적 훼손되는 게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적은 1, 2분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1분기는 뭐 대한유화랑 마찬가지로 높은 납사 가격이 좀 투입됐고 그리고 대산 관련된 뭐 기회손실 비용들이 좀 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급감하는 수준 기록할 거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2분기는 납사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좀 발생하고 그리고 환율의 수출주의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2분기에 조금 지속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방향족 쪽은 중국 쪽 증설이 좀 많아서 동사의 방향족 쪽 실적은 그렇게 큰 개선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림픽 쪽이라든지 LG 타이탄 쪽 그리고 미국 USA 쪽은 그래도 실적 때는 개선되는 폭이 2분기에는 크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종목이 휴캠스인데 휴캠스는 저기 그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실적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본업인 그 화학사업 부분 같은 경우가 TDI 쪽에 들어가는 DNT, MDI 쪽에는 MMB, 그리고 질산, 초안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DI 부분은 확실히 중국 쪽 수요, 뭐 역내 수요가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에 과거 대비 확실히 뭐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한데요. 근데 최근에 뭐 역내 쪽 플랜트들이 좀 셧다운 되면서 TDI 톨루엔 스프레드들이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DNT 부분은 바닥에서는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MB 부분은 꾸준히 잘 나가고 있고 질산, 초안 같은 경우는 그 증설 효과라든지 뭐 그런 부분 원재료인 암모니아 가격 등 빠지는 걸 고려했을 때는 화학 부분도 그렇게 크게 감익은 안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 탄소 배출권 가격입니다. 지금 톤당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국내에서 가장 크게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중기 계약을 뭐 3년 이렇게 체결했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상당히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스팟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동사는 이제 중기하는 컨트랙 비중들을 좀 줄이고 스팟 비중을 늘리면서 이런 부분의 실적 개선 효과가 좀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분기는 저는 시장 기대치를 훌쩍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이 탄소 배출권이 매매되는 구조는 어떤 거예요? 일단 정부로부터 일단 그 할당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그걸 쓰다가 그 남는 걸 갖다 파는 거죠. 우선은 근데 휴캠스가 그렇게 탄소 배출권을 많이 소비하는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잉여분을 이제 외부에 판매를 하죠. 근데 그러면 그 과거에 쓴 실적을 보면서 나중에 그 할당을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근데 이제 기존 질산을 이제 할 때는 아산화질소라는 게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를 좀 줄이게 되면은 CO2 절감 효과가 이제 동사 그 질산 생산량이랑 동일하게 좀 같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질산 캐퍼 계속 조금 늘리면서 탄소 배출권 판매할 수 있는 생산량들도 계속 늘어나고요. 근데 요거는 장부상의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장부 외 쪽으로 좀 저장되는 효과들은 조금 있긴 한데 탄소 배출권은 저장 내 뒤에 되는 비용들도 적기 때문에 마진율은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괜히 질문 드렸어요. 네. 너무 어렵네요. 네. 자, 우리 시간이 조금 한 1, 2분 정도 남았는데 네. 지금 뭐 어떤 것도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네, 맞습니다. 국제유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네. 20달러한테 딱 거쳐져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릴 때 20달러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좀 언급됐는데 네. 지금은 최근에 이제 4월 1일부터 뭐 중동이라든지 러시아 추가적인 증산 얘기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10불 때까지도 예, 저는 생각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중국 쪽 수요들이 저는 경기 부양책 조금 나오면서 수요들이 조금 개선되면서 하반기에는 좀 유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세계 EIA라든지 IEA 전망치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좋아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유가 저는 크게 강세는 되진 않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점진적인 상승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 이야기하는 건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유가가 떨어지면은 실생활은 좋을지 몰라도 또 같이 이제 산유국이랑 같이 거래하는 사람들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